여기 대한민국 바다의 안전을 지키며 세계 최고 해양연구기관을 꿈꾸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해양재난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양오염으로부터 우리 바다를 지킬 수 있을까? 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만들기 위해 매일 고민하고 연구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1978년 해양오염관리실 소속의 실험연구담당으로 출발하여 해양경찰연구소, 해양경비안전연구센터를 거쳐 해양경찰연구센터로 개편되었습니다. 해양 분야의 종합연구기관으로서 청정 해양연구를 만들기 위해 소임을 다하면서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행복한 바다, 안전한 바다를 위해 현장에 필요한 장비를 연구하고 개발합니다.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연안해역 안전관리용 방송장비, 현재 계신 곳은 사망선, 해양특화기술이 적용된 멀티콥터형 드론 등 국민의 생명보호를 위한 첨단 경찰 장비 개발을 위해 고민합니다. 또한 재난적 해양오염 사고 방지를 위한 해양오염 예방기술 연구, 방제장비 개발 등에 앞장서며 해양안전 분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해양경찰연구센터는 과학의 눈으로 바다의 사건 사고를 바라봅니다. 우수하고 노련한 연구원들의 노력과 첨단 시스템을 활용한 해양증거물 분석기법 연구, 유지문 감식 등 신속하고 정확한 현장 수사 지원을 통하여 해양경찰 수사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기술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연구를 선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유일의 해양경찰 특화연구기관으로서 연구중심의 조직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 연구기관과의 교류 협력을 통해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해 나갈 것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위해 매일 고민하고 연구하며 해양연구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해양경찰연구센터. 우리는 다짐합니다. 국민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바다, 범죄 없는 안전한 바다를 수호하기 위해 책임을 다하겠습니다.